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이번 대선에도 출마한다고 밝히셨죠. 그런데요. 어제입니다. 본인의 SNS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주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30년 전부터 본인은 결혼수당 1억, 출산은 5천만 원을 주자고 한 뒤 사기꾼 코미디언이라 조롱을 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쭉 그동안 지나서 보니까 이 정책들의 우수성, 필요성을 인정받아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정책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숫자나 뭐 디테일은 좀 틀릴 수 있지만 큰 틀에서의 그런 복지 정책은 허경영 명예대표,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한 얘기를 많은 차원에서는 짜라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 배당금을 줄 수 있는 돈은 어디서 나온다고? 국민 배당을 주면 예산이 우리가 550조죠. 550조에서 70%를 절약해. 알겠죠? 절약 충분히 돼요. 자, 잘 보세요. 이번에 국가보훈처 예산이 60억이었는데 6천억을 신청했어요. 6천억을. 기가 막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신청했다 이게 통과되나? 통과되는 데는 에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 내가 분석의 세계 1인자예요. 숫자에 대해서 숫자 귀신이 여기 머릿속에 들어있어. 알겠어요? 국방부 예산이 50조인데 맞죠? 이번에 저출산 예산이 45조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국방부 예산이 50조인데 저출산 한답시고 없앤다고 45조를 썼는데 인구는 세계 최고로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어. 그럼 이거 예산을 어디서 썼어? 25만 명이 태어나서 사상 최고로 적게 나왔어. 한 사람당 주면 1억 6천이야. 이거 한 사람당 1억 6천 준다면 애 다 낳았을 거예요. 이거 이 돈 어디다 썼어? 전부 연구비 뭐 예산 출산 연구한다고. 야, 이게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 도둑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은 이런 예산을 책정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런데다가 남자와 여자 성을 갖다가 동격으로 만든답시고 성인지 예산이 금년에 35조야. 인상됐어. 3조 원이 인상됐어.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얼마야? 80조 아니야? 이거 한 푼도 없어도 돼. 맞아, 맞아요. 아니, 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국방부 예산 50조는 우리 인정하자고. 맞아, 맞아요. 아, 그래. 여기에서 군인들 월급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장비 구입비가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럼 이건 들어가요. 그런데 저출산하고 성인지가 구체적으로 돈 들어가나? 야, 난 도대체가 이거 말이야. 이건 무슨 이런 제도가 있노? 이것만 봐도 나머지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알겠죠? 아, 말도 하지 말아요. 국회의원들 300명 무보수로 하면 10원도 안 들어가죠? 국회의원들. 자, 100명을 해가지고 무보수. 맞아, 맞아. 그리고 후원금도 못 받게 해. 자기 생활할 능력이 있으면 국회는 해. 없는 사람은 하지 마. 나라에다 돈 줘야 내가 국회는 하겠다. 그런 사람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 아니야. 맞아, 맞아. 아, 자기 늙어서 할 일 없으니까 내 뭐 연금도 나오겠다. 나 국회는 하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알아, 그래. 맞아, 맞아. 그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국회 가서 뭘 법을 만들어? 결국 월급 받아가지고 국회 돈 뜯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원은 무보수. 그러면 지금 1조 8천억 남아 안 남아? 남아 안 남아요? 그 다음에 지자체.
의원들 무보수 그래 안 그래? 1조 7천억 남아 안 남아? 아 이런 거 일일이 빼면 말이야 아마 우리나라 돈의 70% 절약돼 안 돼? 맞죠? 절약되죠? 자신 있죠? 그러면 예산이 얼마 남아요? 400조가 남아. 맞죠? 그 다음에 보태야 될 거 아니야? 뿌라서. 뿌라서 해야 뭐 배당금을 줄 거 아니야? 뿌라서 뭐가 있어요? 재산 비례 벌금제. 재산이 많은 사람은 벌금을 많이 내게 돼 있고, 재산 비례 벌금제로 해가지고 100조. 여기는 뭐가 나와요? 재산 비례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 하면 100조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금 통합 하면 100조가 더 거쳐. 두 번째, 그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500만 특수사업자를 하면은 변호사비로 흘러가는 거 있죠? 뭘 누구 소개해주고 얼마 먹는데 그 세금 내나? 그 1년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해. 알겠죠? 어떤 사람 부동산에다가 저 아버지가 빌딩 팔려면 아빠 그 부동산에 직접 가지 마. 나한테 줘. 내 특수사업자가 있어.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복덕방에 갖다 주면 중간 커미션. 이걸 브로커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브로커의 세금을 다 뺏기고 있어. 미국은 브로커가 활성화되어 있어. 세금 내고 있는데 우리는 브로커 세금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못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나는 변호사법을 고쳐.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 100조가 들어와. 또 하나 있죠? 고소득 탈세를 막으면은 100조 넣어줘. 그죠? 재산 비례 벌금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도소 폐지. 교도소를 적게 축소해버리고 구치소만 놔두고 교도소는 다 없애. 구치소는 있어야 돼. 수사하는 것 때문에 검찰에서 송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벌금이 확정되면 나가. 다 나가는 거야. 구치소에서. 이러니까 뭐든지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이야. 구치소도 별로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강력범 때문에 구치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치소만 몇 개만 남겨놓고 다 없어져. 그리고 강력범 청성교도소 같은 건 놔둬. 그러면 우리는 살인강간 이런 거만 하지. 일반 강간도 감옥이 아니야. 벌금이야. 그러면 벌금을 내는 자는 감옥 갈 필요 있나 없나? 없어. 모든 판결이 징역 몇 년 이렇게 그건 없어져. 벌금 제도로 돼 있어. 그 사람 재산이 재산에 따라 벌금이 정해져. 그러면 벌금만 내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익이 있어 없어? 그러면 요거 400조 맞지? 아주 여러분이 알아 외우나? 그럼 요거 합해 얼마야? 800조. 국민 배당금 주고도 남아. 여기서 오차가 있어 봐야 얼마 없어요. 국민 배당금 주면 주고도 남겠죠? 국채 안 끊어도 되죠? 매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의 희망은 만명통치 국민 배당금.